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대선 전쟁,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2030 청년 어벤져스 모았습니다. 자, 먼저 권지웅. 네,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뒤에도 말해주셔야 돼. 청년 선대위,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왔습니다. 자, 김용태.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강민진. 심상정 후보와 함께하는 청년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강민진입니다.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더 청년들이 열심히 좀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요, 기성세대보다 훨씬 훌륭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김용태 최고위원, 이준자, 그리고 권지웅 위원장, 강민진 위원장. 네. 자, 김용태 최고위원은 많이 바쁘시죠? 예, 오늘 뭐 언론에서 저희 당의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쁘죠. 선대위는 잘 이렇게 좀 수습될까요? 오늘 내일, 아마 내일 중으로 저희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발표 예정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또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한 게, 저희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 당 지지율이 조금 많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 다시 뭐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기 만들겠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권지웅 위원장? 저는 뭐 이제 민주당이 좀 성실하게 했던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같은 팀을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되게 거친 발언들을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뭐 상대 후보를 두고 가짠타고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상대 후보에게 할 상식적인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복합되면서 좀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민진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선대위 하나도 이렇게 엉망인데 과연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권 교체는 윤석열 후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더 나은 정권 교체인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책 경쟁,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말씀 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희 지금 이 문제가 저희 후보의 문제거나 대표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선대위 내부의 어떤 뭐 몇몇 분들에 의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저희 대표나 후보는 언제나 정권 교체를 위한 진정성이나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초재선 의원께서 저희 당 대표를 향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주시고, 또 중진 의원 몇 분 중에는 뭐 당 대표를 보고 해당 행위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물러나라 얘기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저는 저희 당 대표가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하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이라는 것을 많은 당원분들과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중진 의원분들께서도 그런 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죠. 이 후보와 대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후보가 이 선대위 상황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 앞에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지웅 위원장 하실 말씀이? 네. 저는 뭐 이런 건데, 사실 팀워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인간사회에서 팀워크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자기를 좀 내려놓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되려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뛴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안이나 아니면 자기의 자리가 중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특별히 젊은 분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후위기에 대한 공약은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캠프에서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주요 이슈로 다뤄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특별히 20, 30대 여성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로. 네, 우리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까지 해서 4명의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핵 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권지웅 위원장도 할 말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내겠다고 되게 여러 번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2023년부터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 이제 관세가 매겨지는 조치가 곧 시행되는데 네.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일반 많은 국민들께서 보수 정당이 소외하는 분야라고 관심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고 보수라는 것이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보수 정당이 더 관심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2008년도쯤에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8.15 광복절 축사에서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비전 선포했어요. 네, 국가 저희 보수 정당에서 먼저 선포한 분야고요. 아니 비전 선포만 하고 안 하셨어요. 그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의 핵심은 원전이었습니다.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탈탄소를 이루겠다. 아니 원전 그때, 산업의 강국이었습니다. 네,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저도 에너지랑 환경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물을게요. 네, 윤석열 후보의 기후 위기 공약은 뭡니까? 저희는 지속가능하고 상식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이루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에너지라는 것이 기후위기에 있어서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전력 사용량이 100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보통 원전과 석탄, LNG 가스 발전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석탄이거든요. 네. 석탄 비중을 탈탄소를 가야 되는데 네. 이 탈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 기저에로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종 입장. 네. 원전 중심의 탈탄소, 석탄. 기저로서의 원전과 LNG가 중심을 이뤄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탈석탄 이루는 비중을 재생에너지로에 메꿔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석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 많은데 그 얘기는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명박 정부 얘기는 제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오늘 강민진 위원장이 골라온 주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 네. 특히 이 신지혜 부위원장의 영입과 사퇴 를 통해 보여준 이 국민의힘이 청년 정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껴서 오늘 네. 그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당내의 기성 권력이 청년 정치를 자기 입맛에 따라서 쓰고 버리는 이런 행태는 청년 정치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재 위원장은 사퇴당한 거죠. 본인의 자의로 사퇴한 것이라고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국민의 입장에서 신지혜 씨의 효용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왜 영입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이 신지혜 씨가 오면 20대 여성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이 김건희 씨 관련한 논란으로 하도 이슈가 되니까 요거를 다른 논란으로 덮어가는 어떤 그런 종류의 효용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20대 여성표가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것은 청년의 표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후자라면 굉장히 비도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 일종의 총극이 일어난 것인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기성정치가 이 청년이라는 키워드, 청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너무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 남초 커뮤니티 안의 일부 여론을 청년 여론으로 여기면서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이 이때까지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으로 무고죄 강화라든지 여가부 폐지라든지 이런 걸 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방식이 청년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진짜 끝까지 막 고민을 하고 그 비전을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떤 일각의 조직된 큰 목소리로 조직된 집단의 여론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그런 이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인가 아니면 팔로워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정치는 사실은 청년의 표를 쫓아가지 청년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런데 그 청년 표를 쫓아가는 것도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것이 신지혜 씨와 관련한 사태의 어떤 총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최고가 할 말이 있겠네요. 네, 저는 일단 신지혜 씨를 관련해서 저희가 뭐 청년 정치하고 연결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신지혜 씨가 저희 새시대에
위원회로 활동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분명히 저희 당의 기조와 어떤 본인께서 추구하려던 노선과의 간극이 있었던 것을 아셨을 거고 네? 본인께서 그걸 와주셔서 활동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큰 마음 먹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그것을 본인이 극복하셨어야 했지 본인이 또 스스로 사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말했습니다. 정치가의 자질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나 내가 소신하는 바를 목적을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정치가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있어 저희가 뭐 저희 당이 신재 씨를 뭐 내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본인께서 역량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재 씨가 청년 정치가 아니라면 신재 씨가 하는 것도 청년 정치고 김영태 최고위원이 하시는 것도 청년 정치. 뭐 이해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뭐 여기 세 개 당에 다 나와 있지만 노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작년도 아니고요. 세 개 정당에 나와 있지만 저희 당 대표가 헌정상 처음으로 30대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는 청년인 당 대표를 뽑아 주셨고요. 네? 저희 당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변화와 희망이라고 보시고 뽑아 주셨는데 청년이라고 해서 약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은 신재 그 수석 부대변인 부대표 네. 이 영입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되게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영입을 해놓고도 당내에서도 왜 들어왔냐라는 식으로 대하고 그날도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본인도 방송 보고 알았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를 모시는 태도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재 씨가 하던 어떤 청년 정치 방향이 있고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분들이 하던 청년 정치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청년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에 의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청년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철학이 빈곤하고 또 방향이 없어서 줏대가 없는 이런 모습을 이번 신재 씨 사태로 보여준 거거든요. 신재 씨 영입은 누가 봐도 이상했죠. 저는 그 영입에 있어서 지금 권지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이나 어떤 실대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됐다는 지적은 뭐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이 뭐 신재 씨를 내쳤다라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신재 씨가 분명히 저희 당의 기조와 본인의 생각의 다름을 알고도 저희 새시대위원회를 선택했다는 것은 본인이 바꾸든 아니면 이 당에 녹아들든 본인이 선택해서 어떤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오셨을 텐데 그것을 본인께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나가셨는데 그것을 마치 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신재 전 부위원장은 계속 돕겠다고는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선을 긋는 게 보이더라고요. 권지웅 위원장 네. 청년 선대위에서 공약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잘 돼갑니까? 저희가 리스너 프로젝트라고 시민들 800명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을 계속 늘려갈 건데 최근에 탈모약 관련한 요구가 있었어요. 네. 탈모약 관련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저희가 1월 2일 날 미래당사라고 하는 것을 개관하면서 그 공간에 전시를 했다가 후보님이 이걸 보고 이런 건 소확행으로 연결하면 좋겠네요라고 해서 이게 기사화됐다가 네. 지금 막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심어야겠다 뭐 이런 네. 어떤 되게 지금 천만 탈모인한테가 엄청난 지금 파장을 미치고 네.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선한 공약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러한 식의 정책 경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최고위원은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탈모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네. 뭐 굉장히 좋은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치의 전통적 의제는 아니었지만 네. 이 부분이 되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저도 되게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실님께서 저는 20대 때 노느라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갖고 참여하는 게 참 바람직한데요. 한편으로는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에 씁쓸합니다. 네. 네,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훌륭하십니다. 김성실님께서. 찰리님께서는 젊은 위원들이 확실하게 예의 있고 매너 있는 토론하네요. 미래가 밝아요. 그럼요. 밝습니다. 이 청년들 보면 너무 좋습니다. 자, 김용태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도 정치에 개입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그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성향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성향을 막론하고 네. 물론 그 채널들이 가지고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들,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그런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고 이것을 마녀사냥하는 것처럼 공격하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더 가중시킨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그 며칠 전에 영화를 봤을 때 영화 그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화살촉이 나오잖아요. 마치 이분들이 마치 본인들이 진리이고 선인 양 어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집단을 매도하고 하는 이런 행태가 네.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 유튜브에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폭로하고 이건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아,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딱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제가 생각한 유튜버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되게 사실은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 되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려요. 사실 정치란 공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약자들의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꾸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강민진 위원장은 유튜브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까? 아, 우리 주진우 라이브 보자. 네. 이렇게 바른 정년이. 네.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새해 첫이니까. 자, 민주당이 요건 좀 부족하다. 요건 잘못했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권지웅 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여전히 이제 가까이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로 정치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듣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주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 가까이 혹은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 가만히 앉아서 듣고 하는 거죠. 근데 예. 사실은 목소리가 작거나 정치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글로 가야 들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고 앞으로 좀 정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민진 위원장? 저희가 좀 더 국민들에게 많이 이제 저희 목소리가 가닿을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러려면 조금 더 어떤 신선함이랄까요? 파격적임 이런 부분들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 좋은 공약도 많이 내고 심상정 후보가 누구보다도 준비된 후보인데 저희가 당이 작다 보니까 이제 많이 또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좀 작은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만큼 어떤 형식 면에서의 어떤 파격적임이랄까요? 또 이제 같은 얘기도 조금 더 신선하게 이렇게 가다울 수 있게 파급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태 최고. 제가 아까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7 작년에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때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불과 6개월에서 약 반년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많은 지금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아직도 없지만 저희 당이나 저희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서서히 좀 떨어지고 있는 형태가 있는 것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많은 국민들께 정말 지난 4년간 굉장히 힘드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파산하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분들의 열망을 받들어서 올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의 선대위의 상황들이 많은 국민들께 실망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공약의 시간, 정책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대선이 어떻게 되든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앞으로 좀 전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선대위에서 다른 잡음으로 지금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측면이 좀 커요. 네, 아마 내일 중으로 저희가 선대위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아마 앞으로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과 또 정책 대결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 좋은 모습 선보이고 꼭 정권 교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책 대결, 공약 대결 자신 있습니까? 저희는 뭐 자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에게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 최근에 3%라고 하는 유튜버도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 어떤 후보의 어떤 차이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강민진 위원장. 이 정책 토론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지난 17년 대선에서 받았던 사람이 바로 심상정 후보였거든요. 저희는 정책 토론을 하면 가장 아마 국민들께서 주목하실 후보는 심상정 후보일 거다. 그런데 주목을 못 받아요. 참 아쉽게. 왜냐하면 이제 그 정책 토론의 장에 앉으면 그때는 이제
그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이제 기존의 일상 시기에는 어떤 언론에 비춰지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불균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시간이 분배되는 그런 TV 토론을 통해서 정책 비전을 국민들 앞에 겨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작년 연말에 저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지난 4년간 무너졌던 공정이나 원칙들이 어떻게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을 저희가 보여줬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어떤 비전과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뭐하니 잘 만나봤습니다. 권지훈, 김용태, 강민진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마칠 시간 됐습니다. 돌발 퀴즈의 정답은 보스니아 헤르체코.